부추를 세척하고 먹기 좋게 잘라주세요. 양파 4분의 1개, 채를 만들어서 매운맛 빠지게 물에 담가두세요. 다진 마늘 반 스푼에 꿀, 식초 세 스푼씩, 간장, 액젓 한 스푼씩에 연겨자 반 작은 스푼을 섞어주세요. 여기에 손질해둔 부추와 양파를 묻혀줍니다. 골고루 묻혀졌으면 간이 배이게 1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. 어느 정도 간이 배었으면 쨍한 맛 나게 하는 맛소금 반 작은 스푼에 참깨와 참기름을 더해줍니다. 새콤, 달콤, 짭조름하면서 톡 쏘는 맛이 있는 부추무침.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세요.